올해 BC주의 도로에서 사망한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무려 15명에 이른다고 BC 법무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. 연구소의 도로안전 담당자인 앨런 램시는 사망한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도로 위 모든 주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램시는 교차로 부근에서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핸드폰 등의 기기 사용도 사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타 주행자들에 대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모터사이클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